사사들의 이야기를 묶어낸 사사기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사사기가 순환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교회에서도 사사기를 공부할 때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순환 구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다 보니 삶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이 좋아지다가 보니까 여유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 슬슬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면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리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제가 말했던 그 이야기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순환 구조라고 부릅니다. 굳이 말하면 사사기의 커다란 맥은 그 순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명의 사사 중에 우리 사사기의 12명의 사사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12명의 사사 중에 그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 사사는요. 5명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온니엘밖에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사들의 이야기는 순환 구조라는 틀 안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냥 억지로 그 순환 구조에 끼워 넣은 것처럼 그리고 그냥 끼워 입은 옷처럼 빌려 입은 옷처럼 어색하고 좀 불편합니다. 그 사사기의 순환 구조는요. 사사기에서 소개하는 사사들의 삶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군상을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순환 구조가 사사기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사사 이야기들의 절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구조니까요. 앞서서 사사기라는 책이 제가 보따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묶어내는 그 보따리, 가장 중요한 이게 묶음 하는 데가 1장부터 2장,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사사기 1장부터 2장, 그리고 17장에서 21장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왜 사사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개하는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정말로 고발하고 싶었던 레위인과 그 제사장들과 그들이 이끌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완전히 농축해서 놓은 아주 총정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사례들, 예들이고요. 사사기의 순환 구조는 그저 그 사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사를 다 설명할 수 없는 틀이요. 자, 그러면 사사기 1장과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장과 2장은 시간의 순서대로 보았을 때 사실 여호수아 23장, 24장과 서로 시간적으로 포개어집니다. 시간 순으로 역사를 나열한다 손 쳤을 때 사사기 1장과 2장은요. 여호수아서 쪽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23장부터 해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의 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과정에서 아직 여호수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 2장에 가야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럼 왜
일이 모호하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뒷부분과 사사기서의 앞부분을 서로 겹쳐지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 두 개의 책이 나뉘어진 책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책으로 연결시켜 함께 보아야 할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앞에 두루마리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서로 포개어 놓으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에는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전쟁 규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제일 첫 번째는 먼저 무력이 아니라 항복할 것을 권유해요. 그리고 두 번째, 권유에 따라서 항복하면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성문을 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그냥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항복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데 성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또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전쟁 탈취물,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기준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전쟁 기준과 전혀 다른 전쟁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부르는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그리고 그 성읍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제외한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과 재산들은 전리품이라 그랬죠?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이 전쟁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멸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쟁에서 얻게 된 개인의 전리품, 그 전리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들의 욕심이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아간으로 대표되는 한 인물의 사리사욕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옆구리에 가시를 하나 박아두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 손바닥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 아시죠? 그렇게 아프지는 않지만 갑자기 뭘 만지거나 아니면 슥 스치기만 해도 따끔거리면서 아 이게 뭐야 하면서 그 가시 주목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손바닥에 가시처럼 박아두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해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 또 다른 것 하나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말하는 두 번째 대답은 현실 점검입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모티브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스라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시죠?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늘에서 비같이 이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의 그 진 주위에 있게 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럴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말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현실 점검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하면서 옳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사기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나 그렇지 않는가 현실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사기 3장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역사를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에서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미 다 모두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그 교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 민수기 14장 한번 30절 정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아마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요, 출애굽 1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가 함께 섞여 살던 시대였습니다. 출애굽 3세대는요, 모세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보았다손 치더라도 아주 어린 나이에 잠깐 스치듯이 보았을까요? 아, 기억에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들은 선조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던 이야기, 또 모압 사람들과 싸우던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아예 이런 이야기조차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사사 입다이 이야기 나올 텐데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 전쟁의 이야기는 곧 역사였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쟁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을 모두 전쟁의 용사로 키우겠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역사를 알게 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이 역사가 제일 중요한 역사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면서
그 땅에 남겨진 민족들의 명단을 나열하고는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예민한 가정 문제가 바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요,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큰 곤혹을 겪었던 역사가 있죠.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뭐 이게 오늘날 국제 결혼한다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국제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는요, 단순한 그 결혼의 문제,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의 문제는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민수기의 예와 같이 간단하게 가정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던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땅에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토착민들을 만났으니 그들과 결혼한다면 이제 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땅이 생기니까요. 십수년을 떠돌이 생활하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종의 통과 의례가 있었는데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모압의 신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간 거예요. 안정적인 삶과 신앙을 바꾼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을 왜 버려? 우리가 잘 취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아니,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나름대로 선진 문화를 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없애? 잘 가다듬어진 문화를 흡수해서 우리 문화로 잘 융합해서 성장시키면 되지. 이렇게 이방 문화와 타협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야겠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타협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고,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민수기 25장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눈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정체성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전쟁 말입니다. 물질 문명의 화려함은 늘 사람을 유혹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만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즐기고 있는 물질 문명이 좋아 보이고 또 그들이 누리는 문화가 더 나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것을 선택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는요, 이 전쟁을 적나라하게 이제부터 보여줄 겁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호 선생님이요.
저는 드림하늘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권민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후배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졸업하기 좀 아쉬울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후배들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